손으로 악셀을 한 반쯤 밟으면 안 가 갑자기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디레인지 앞으로 가다가 정지 후진기어 악셀 안 가 이제서야 뒤로 확 가고 무서워서 닫고 전진기어 앞으로 안 가 이제서야 지금 스피드는 들으셨죠? 후진 뒤늦게 정지 전진 앞으로 안 가 후진 정지 앞으로 악셀 꼈어. 이봐 지금 뛰기를 할 때 악셀 꼈어. 뛰기를 할 때 난 이미 악셀을 뛴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지금 한 딱 일주일 안 됐죠. 이제 일주일째구나. 월요일 날 올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왜 전후진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무슨 테스트가 되냐. 그게 무슨 테스트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찍었던 영상인데, 그래서 다시 총 네 번째 말리브이자 세 번째 2.0 터보 차량이고요. 다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찍고 있죠, 감독님. 자, 전후진을 정지하기도 전에 하면 어떡하냐. 정지했거든요. 지금 정지야.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후진 악셀을 밟아볼게요. 악셀 꼈습니다. 엄마야, 봤어? 뭐, 이걸 끝낼게. 끝. 뭘 더 해? 아니, 전진 아니야. 정지. 후진을 할게요. 후진기어 넣고 악셀을 밟을 거예요. 악셀을 밟으면 뒤로 차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뛰었어. 근데 뒤로 몰린다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다시 한번. 악셀. 뗐습니다. 엄마야. 봤어?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할까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 제 친구이자 아반떼 스포츠 리뷰에 파란색 아반떼를 지원해줬던 저희 친구고요. 저만 그럴까봐 뭐 나랑 같은 편 아니냐 이러실 수 있겠은 이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친구 제가 얼마나 놀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진 한번 해보실래요? 전진하는데 잠깐만, 뒤에 났죠? 디렌지 났죠? 풀 악셀을 했다가 내가 악셀을 떼라 그러면 뗄 거예요. 떼고 나서 동력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풀 악셀. 떼! 알겠어? 느껴져? 잠깐만. 지금 댓글로 전후진을 정지하기도 전에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이 많아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게요. 후진 넣었죠? 후진은 훨씬 심하니까 놀라면 안 되고, 본인이 무서우면 그냥 풀 브레이킹 밟으세요. 자, 후진 풀 악셀 떼. 왜 웃죠? 왜 웃어요? 그 왜 웃는지를 말해. 아니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웃기지가 않은데 왜 웃어? 웃는 이유를 입으로 뱉으라고. 왜 웃어? 잠깐만. 안 무서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렇네. 그지? 잠깐만. 잠깐만, 후진 한 번만 더. 지금 차 중간에 있지, 안전하지? 자, 후진을 풀악셀로 다시. 풀악셀 떼! 브레이크 잡지 말라니까 바로. 안 밟았어. 아, 무서운데 어떻게 가. 그러면 여기 내리막길 가봐. 내리막길 내가 했던 거 똑같이 해봐. 똑같은 장소에서 정지. 왜 이렇게 가. 툭툭 친 건데. 살살. 이렇게 가지 말라니까. 떴을 때 끊기지가 않네. 동력이. 악셀을 뗐는데도 몰아치잖아 차가. 이제 알겠어? 네, 지금 말리브 2.0 터보 미션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그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저희 영상을 보고 다른 2.0 터보 오너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다른 2.0 터보를 시승하게 됐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오너분 말씀으로는 이게 2017년식이라서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션이 조금 개선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특성은 100% 똑같이 있고요. 전진할 때 뒤늦게 튀어나가는 거는 조금 적어요. 전진할 때 악셀을 밟았다가 전진 풀악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거는 조금 적고, 후진으로 튀어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후진으로 튀어나가는 건 똑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너분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더니 본인께서는 이런 특성을 다 알고 거기에 맞게끔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의 제 댓글을 보고 그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 보면은 본인 차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차를 30대쯤 시승해 봐야 되지 않지 않냐, 어떻게 차를 뭐 지금 저희는 이거 4대째인데 차를 4대만 시승해 보고 알 수 있냐. 근데 100%입니다 안 그런 차는 없고요. 후진으로 오르막길 올라갈 때 그 컨트롤 안 되는 거랑 후진할 때 뒤로 몰아치는 거랑 거의 100% 똑같기 때문에, 전후진을 왜 멈추지 않고 하고 막 끼 이렇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완전 정지 상태에서 출발, 그때 동력 몰아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정지 상태에서 후진으로 몰아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말리부에 대한 논쟁은 이걸로 뭐 종지부를 찍어도 될 정도로 저도 이쯤 되니까 더 큰 확신과 그런 게 생겨서, 안 그런 말리부는 없는 게 맞고요. 젠3 미션은 아주 많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뭐 거의 하자 정도로 부족한 거 맞고, 이거 후진이 이렇게 되는 차가 어디 있어요? 후진이 아니 악셀을 떴으면 동력이 끊겨야지 뒤늦게 몰아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로써 다시 한번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실수한 건지 다시 한번 타봤는데 지금 네 번째 시승에 등장한 네 번째 차량이고요. 완벽하게 증명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말리부 논쟁은 말리부 미션 젠3 미션은 참 많이 아쉽다라고 제가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다음 편 미니 쿠퍼 디젤 5도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저희가 지금 방금 그 말리부 2.0 터보 오너를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시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느껴보니까 지금 탄 지 얼마 안 된 만키로 탔는데, 만키로 탄 새로운 2.0 터보 2017년식 차량인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오너분께서 출고 당시부터 고급류만 넣고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속 고급류만 넣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시승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캐딜락에 들어가는, 그리고 말리부 2.0 터보에 들어가는 이 2.0 터보 엔진이 고급류 바를 좀 받아요. 그래서 캐딜락에 넣는 캐딜락 ATS CTS 들어가는 그 2.0 터보 그 엔진도 일반유를 넣으면은 출력 하락이 좀 크거든요. 왜냐면은 엔진 자체가 일반유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노킹 센서 같은 게 그런 게 감지가 되면 출력을 좀 떨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말리부 터보가 고급류를 넣게 되면 아마 출력 상승 폭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클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 시승했던 일반유가 들어갔던 2.0 말리부 터보랑 아반떼 스포츠랑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반떼 스포츠가 한 8대 정도 빨랐거든요. 근데 고급유가 들어간 말리부랑 아반떼 스포츠랑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유와 고급유 차이가 적어도 말리부 2.0 터보 차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션 테스트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겠지만 일반적인 미션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진으로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악셀을 전진 상태에서 풀악셀을 쳤다가 바로 악셀을 오프했을 때 뒤늦게 튀어나가는 그게 일반유 차량에 비해서는 약간 적었고요. 근데 이게 뭐 일반유 때문인지 17년식이 좀 개선이 된 건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약간 적었고, 후진은 똑같았습니다. 후진은 아까 저희 친구가 운전했을 때 놀라는 거 보셨겠지만 후진은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근데 1.5 터보 차량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가 그냥 없어요. 이 다른 차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댓글이 너무 심해서 저도 답답해서 그냥 제 테스트 차량을 찍은 거고, 그리고 말리부 오너분은 지금 현재 8세대 말리부 2.4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9세대 신형 말리부 2.0 터보 17년 차량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고요. 말리부만 6대를 타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총 지금까지 차를 자주 바뀌시는 분이라서 10세대 이상의 차를 경험하신 분, 말리부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말리부 2.4도 타고 2.0 터보도 탈 만큼 말리부를 정말 좋아하시는 성향의 분인데, 그분과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도 젠3 미션에 대한 상당 부분에 대한 하자를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짜증나는 거는 미션 로스. 아까 달리기 할 때도 보면은 각 단위 변속될 때마다 울컥하면서 바뀌는 그 미션 로스가 몸에 느껴진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고, 이 좋은 엔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같지 못하니 미션이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될건 저희 맥스페어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저도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지금 오너분을 만나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도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번 말리부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좋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믿지 못해서 제가 다시 촬영을 한 거고요. 이제는 믿으시겠습니까? 어? 전우진을 왜 그렇게 하냐? 안 했습니다. 전우진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요. 정지 상태에서 후진했습니다. 일단 그로써 전우진에 대한 댓글은 싹 다 제가 캔슬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내 차는 안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30대쯤 타봐라, 30대도 안 타보고 어떻게 하냐? 저는 지금 총 4대 말리부를 타봤고요. 100% 똑같았습니다. 조금의 차이도 없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때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증명이 너무 쉬워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 그냥 후진 기어놓고 악셀 밟았다 떼시면 후진 중에 악셀 뗐는데 뒤로 튀어나갑니다. 그런 너무 불쾌하고 너무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말리부 2.0 터보 그 오너분께서 관리를 엄청 잘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100% 고급류로만 관리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2.0 터보 오너분께서는 100% 그 이 엔진은 고급 엔진인 것 같다, 일반류가 된다고 하지만, 뭐 사업소 가보니까 2.0 터보의 노킹 문제로 와 있는 차들도 많고, 그래서 그 오너분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엔진 자체가 일반류로 나왔지만 일반류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일반류 고급류를 넣었더니 차도 훨씬 부드럽고, 그분이 비교를 해봤대요. 비교를 해보셨는데 훨씬 부드럽고 훨씬 잘 나가고 연비도 훨씬 좋아서 고급류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을 정도니까, 제가 이런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리부 2.0 터보 오너분들께서는 가능하면 고급류를 넣으면은 훨씬 높은 출력 향상과 부드러운, 그리고 노킹으로 사업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좀 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제가 뭐 테크니컬하게 이건 알아본 건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만나뵀던 만키로 탄 100% 고급류로 관리된 차량의 오너분께서는 고급류를 상당히 추천을 했으니까, 저 또한 저희 맥스페어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말리부 2.0 터보 차량 오너분들은 고급류 추천드립니다. 가속력 빨라지고 조용하고 노킹 안 나고 그리고 연비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